대한민국을 만든 분들 앞에 서 있으니까 감격무량합니다. 저는 오늘 시작에 앞서 제일 고마운 여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어머니고 저를 낳아주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저를 키워줬던 유모입니다. 어머니는 아직 살아계시고 유모도 아직 살아계신데 두 분이 이제 좀 연로하신다, 연세가 많아서. 근데 그 양주에 계신 송옥자라는 분이 저를 기저귀도 갈고 어렸을 때, 저는 서울말을 잘 못해요. 전라도 표준어를 합니다. 다음에 제가 대한민국에서 살려면 국가고시를 합격해야 되는데 너무너무 한자 의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뭐 고관절 탈구증, 홍반성 난청, 뭐 이런 걸 전부 다 고유명사가 한자로 되어 있는데, 세상에 그 아침에 국가고시 치러가는 87년 1월 달로 기억하는데, 그 아침에 지금 우태아 피부과 원장 어머니 임성빈 어머님, 그 여성 이름을 우리 대한민국에서 잘 못 외우잖아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나쁜 거예요. 근데 그 어머님이 새벽에 전화해가지고, 임 선생님 저하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치료 가는데 저희들 참, 그때는 이는 학생이고 그래서 국가고시 치료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고, 내 일평생 제가 어렵게 힘든 날이었는데 가스를 거짓말에 넣어주고, 빵도 넣어주고, 이야, 지금 피눈물 나게 고마운 우리 그 임성빈 어머니. 정말 오늘 한 번도 공식 행사에서 감사하다는 말을 안 했는데 오늘 좀 감사하구나, 이런 생각. 감사합니다. 전라도 말로 남자들은 별것이 없어. 오늘 우리가 필요한 건 Maggie Thatcher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정치에 지금 필요한 사람이 Maggie Thatcher 같은 사람, Thatcher 수상 같은 사람, 이 천의 여성, Iron Lady. 대통령도 오늘 오시기로 했는데, 그 장관도 오기로 했는데 안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나 좀 성질이 나는데. 여기를 와야 파업이 해결되죠, 안 그렇습니까? 간략하게 20분밖에 안 된다니까 내가 간략하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부회장한테 일단 너무너무 고맙고요. 과분하게 저를 여기에 불러주셔서 고맙고요. 회장님을 잊어버리고 넘어가면 안 되죠. 저는 대한민국에서 컸는데 우리 조상들 일 많이 했어요. 뭐 목포, 우리 할머니가 1899년 목포 태생이에요. 아버지가 목포, 아버지가 군산에서 태어났고, 저는 전주에서 태어났지만 고향은 이제 어린 시절에 순천에서, 우주의 중심이 순천입니다. 여러분, 순천 박람회 내년 4월에 오셔야 됩니다. 새로 개장합니다. 그게 홍보 대사입니다. 순천에 와야 돼. 근데 여기 오면서, 택시 타고 오면서 뭔 생각이 들었냐면, 감사한 게 뭔가, 뭐가 정말 감사한가. 첫째는 제가 감사한 건 1980년도 전회 입학으로 연세대학교를, 의과대학을 입학하게 돼요. 그거 안 했으면 여러분 여기 오시지 않아서 한국 사람의 사람, 연세대학교의 사람 때문에 특별 별의 배려를 받아서 제가 의사가 됐습니다. 두 번째 제가 고마운 건 1991년에 제일 젊은 세브란스 병원의 부서장,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하면서 부서장 된 게 너무너무 큰 선물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는 2012년 3월 21일 날 특별 기화를 해서 이 호주머니에 자랑스럽게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닙니다. 근데 우리의 발전이 이제 여기서는 머물어서는 안 돼요. 더 나아야 돼요. 그래서 강의도 해야 되니까 강의에 대해서 오늘 결론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PPT 자료 받으셨죠?
좀 빛을 주소이 잠깐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우리 조상들은 여기서 일을 많이 했지만 저는 한국의 사랑을 받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너무너무 고마워요. 내 좋은 강사는 결론부터 얘기해요. 결론이 뭐냐? 한국이 잃어버린 1% 선진국으로 가는 길 뭐냐? 한국인의 잃어버린 1%가 오늘 밤 아래 보입니다. 저는 가난할 때 전화를 했었어요. 부부를 때 모니터를 앉아서 그 우리 성교부 옆에 친구 집에 할머니하고 앉아서 불 떼고 그 다음에 들어가서 거기서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지혜를 배웠습니다. 지혜. 지식을 배웠습니다. 지식. 여수순천 사건은 뭐고, 일제강점기는 뭐고, 6.25는 무슨 의미고, 언제 심고, 언제 걷고, 많은 지식을 배웠습니다. 그다음에 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애기를 많이 안 낳았어요. 열두를 못 배우고 여섯 명이 못 낳아서. 어떻게 한 거야? 제가 여섯 번째예요. 한나 형들, 형이 네 명이에요. 누나 하나인데. 누나는 괜찮은데 형들한테 두드려 맞잖아. 그래서 어떻게 덜 두드려 맞을 거지? 인생의 내비게이션을 배웠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전라도에서 배운 거는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선물을 저한테 주는 도덕입니다. 도덕. 도덕을 배웠습니다. 남이 선을 넘어도 너는 선을 넘지 마라. 여기 국회의원 여성 한 분만 제가 오늘 인사를 했는데 역시 여성은 달라 여기 중요한 자로 왔어요. 나머지 이 국회의원 이 녀석들이 안 왔어요. 오늘 한번 그 욕 좀 합시다. 여기로 와야 해. 그래서 간략하게 되려면 뭐가 필요한지 50년 살아오면서 이제 한갑이 넘었지만 철 들어서 한 50년 됐는데 글쎄 어떤 나는 제가 오늘도 철이 안 든 것 같아. 대한민국 사람이 첫째를 타협을 잘 못합니다. 이게 큰 문제예요. 우리가 국회에 대해서 기분 아주 얹지 않는 나쁜 감정 가진 것은 타협을 안 해서 그렇습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지금은 닮을 거의 별로 없어요. 따라갈 거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1776년에 전 독립운동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1780년도에 미국이 출발이 타협으로 출발했어요. 사법부하고 또 대통령은 정해졌는데 국회를 어떻게 할 거냐? 국회. 국회에서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땅으로 땅덩어리로 할 거냐? 이국이래로 하는데 싸움이 대단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손을 들고 벤자민 프랭클린 친구 본대는데 우리 그만 싸우고 타협합시다. 우리 국회 안에 집을 두 개 만듭시다. 그게 상원하고 하원입니다. 상원은 땅덩어리로 하고 두 명씩 13개 주니까 26명이고 지금 50개 주 100명이죠. 그 다음에 하원은 인구비례로 하자. 그래서 타결을 봤어요. 제발 우리 국회의원들한테 대한민국 국회의원들한테 문 걸어 잠그고 복싱 권투 장갑을 나눠주고 말고 싸우라고 그래. 절충 안에 갖고 나와요. 이걸 배워야 됩니다. 단합을 잘못합니다. 단합을 잘못해요. 단합을 잘 못하는 유태민족입니다. 한국 민족이 똑똑한 나라가 정말 모두가 다 알아요. 첫째, 이 우리 병원의 선거 어머니, 뭐 경기고등학교인, 서울고등학교인, 용산고등학교인, 재물포고등학교도 한번 정권을 잡아서 그 짬물 그것들도 나는 외국인 학교를 졸업해가지고 그럴 때는 참 선거일 때는 옛날에 외로웠어. 다행히 선거가 없었습니다. 단합을 잘못하면 지나치게 감정적인다. 우리가 비행기가 안 뜬다고 대모하는 민족은 우리밖에 없어. 옛날에 FTA 체결한 우리 김현종이가 순천이야. 동갑이야 나고
조금 까칠해, 사람이. 근데 그 녀석이 전화가 왔어요. 요한, 내가 미국하고 협상해가지고 10가지 중에 9가지 이겼고 농수산물만 줬고 내가 양보했다. 그래서 꽃을 10만원짜리 노무현 정권 때문에 외교통상부 장관 본부장실로 내가 보냈어요. 10만원짜리 나를 보냈어. 전화를 해서 이순신 다음으로 훌륭한 사람. 그렇죠? FTA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 게 많이 생겼죠. 근데 그 친구는 왜 그렇게 협상을 잘했을까요? 그 친구 콜롬비아 법대 나왔어요. 냉정해요. 절대 얼굴에 표시가 안 나요. 감정이 없어요. 협상할 때. 그래서 이긴 겁니다. 그 다음 좀 남겨주소. 백타적인 민족입니다. 전라도에서 내가 어렸을 때 컸는데 우리가 남처럼 남은 불륜이다. 전라도에서 제일 나쁜 말이 우리는 가들처럼 안 살아. 가들하고 우리하고 달라. 뭐가 달라. 나쁘게는. 제일 무서운 말은 알고 본 게 나쁜 놈이더라. 요즘 신문에 나쁜 누구에 대해서 기사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거꾸로 들어요. 혹시 이 사람이 일 많이 한 사람일까? 그렇죠? 근데 우리가 타인에 대해서는 좀 마음이 더 열려야 돼요. 제가 북쪽에 가면 제가 절대 진보 좌익 뭐 이런 거 아닙니다. NGO 활동을 북쪽에서 많이 했는데 갈 때마다 세계와 더불어 사와요.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이 8권, 또 고려대학교 석박사 한 대에 8권, 한미연합사에 16권, 영어로 8권, 한국말로 8권. 왜? 북쪽의 성경은 세계와 더불어요. 그걸 읽어봐야 돼. 건전하게 우리가 파악을 해야 돼. 알고 있어야 돼. 그래가지고 협상하다가 북쪽에서 막히면 저도 이제 우스갯소리입니다. 아이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매달 며칠 날 이런 교실 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안 따르네요. 그러면 이북 친구들이 그냥 전라도 말로 미쳐버려. 미제국주의가. 그래서 제 얘기는 우리가 뭐랄까 대립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 좋아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조금 마음이 열려서 아 그거 참 잘하고 있어. 아 참 대단해. 그렇죠? 가정교육이 우리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제가 4만 명의 제 똑똑한 대학생 중에 4천 명이 의대를 가요. 그 4천 명 중에 400명이 서울대하고 연세대학교로 와요. 최고를 만나고 있어요. 대치동 아이들이야 대부분. 서울대학교가 우리보다 낫다는데 글쎄 한문적으로 낫는 건 아니에요. 가난한 어부 농부 자식들이 가서 악착같이 공부해서 학비 적게 내라고. 그건 낫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의대는 귀족이 와요. 그 어머님들한테 내가 조금 쓴소리 한마디 할게. 근데 옆에서 과일 깎아주면서 절도해도 괜찮아 공부만 잘해. 폭행해도 괜찮아 공부만 잘해. 이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공부방 아래 목교육이 아니야. 인사도 안 해. 그러면 내가 가도어 엘리베이터에다 가도어가 아니고 20층 올라내려가면서 네가 아버지는 청와대에서 태어났냐? 너는 재벌 자식이냐? 인사가 돈 드냐? 왜 인사해? 저하고 만나면 50m 밖에서부터 이제 인사해. 잘해. 우리 어렸을 때는요 간단히 얘기했죠. 시간이 없어요. 초가집에 앉아서 작은 방에서 놀고 있으면 큰 방에 아버지가 들어오셔. 그러면 어머니가 형도 보고 아버지 들어오셨다 조용해라. 그러면 또 우리 친구들이 아버지 들어오셨다. 그러면 놀러 온 서양에도 아버지 들어오셨다. 아버지는 쉬어야 돼. 이라고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
대한민국 사람이 큰 죄가 뭔지 압니까? 제일 큰 죄가 미국에 가면 1년이면 80% 이상이 새 차를 사요. 이민 간 사람들 말이에요. 5년이면 집을 마련해. 미국 사람들 30년 걸려. 저런 거 할머니가 나한테 와가지고 미국에서 내가 수련하고 있는데 집 안 샀어? 렌트 내고 있어? 그래서 얘 할머니 렌트 냅니다 그랬더니 그 은행에 가갖고 돈 좀 만들어갖고 은행에 가갖고 참 이 할머니가 저한테 경제 강의를 모가지 내면 되더라고요. 모가지. 모가지가 몰리지야. 몰리지. 돈을 융자하면 된다고 모가지 내면 되더라고요. 근데 내가 생각해보니까 몰리지보다 모가지가 맞아. 은행이 내 모가지를 잡고 있어. 한국 할머니한테 제가 집을 마련하는 방법을 경제 강의를 미국 가서 받았어요. 근데 뭐가 슬프냐. 국가가 신치고 미국에 합격을 했어요, 여러분. 뭐냐, 난 그날 그냥 눈물이 푹푹 쏟아요. 합격을 하고 미국 가서 기초시험 1점, 1점 차이로 떨어졌어요. 미국 가서 열흘 공부를 했는데 1점 차이. 미국 가서 3개월 동안 학원 다니고 3,000명, 120명 붙은 시험을 쳤어요. 그 다음에 수련이가 3,000대 5로 붙었어요. 그럼 뭐냐고 얼마나 미국에서 아이, 별거 아니야. 그 얘기하려고 내 자랑이지만, 그것 말고 또 있을 얘기가. 미국 가서 말이에요. 내가 막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어요. 외국 졸업생이라. 내가 백인이야. 백인인데 사실 겔트족인데 우리 엄마는 알고 본 게 인디안 피가 있구만. 그 동양 피가 4분의 1을 흘러요. 근데 그렇게 미국에서 멸시초원대를 당했어요. 왜 외국 학교 졸업생이다. 미국 의과대학생 졸업생이 아니다. 그런데 수련이 평가시험 여러분 저요 연세대학교 다니면서 복과 1학년에 낙제했어. 한 번 더 다녔어. 교실에 들어와서 보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온 학교에 소문이 있거라 서양애가 떨어졌어. 근데 이제 같은 교실에 앉아서 이렇게 강의를 봤는데 고개를 이렇게 용기를 내서 들어봤더니 세상에 친구들이 많이 떨어졌다고 30몇 명이 떨어졌더만 그러니까 우리 그날 기린 생애주집에서 만나고 너도 낙제냐? 와 나도 낙제 지금 이 박동기 초록동기 낙제동기 제가 세례를 있으니까 감사합니다. 근데 한국에서 낙제해서 7년 만에 의대를 졸업했는데 세상에 미국 가서 그렇게 멸시천대 받는데 수련이 평가시험에서 여러분 대한민국 연세대학교 본과 1학년의 낙제생이 1등을 했습니다. 하고 화장실 가서 울었어 또. 근데 걸어나오는데 어깨가 올라갔더만 가오다시 가이 나오면서 뭐를 느꼈냐면 이 민족, 한국 민족이 과소평가하는 제발 과소평가 그만합시다. 대단한 민족이에요. 어려운 게 대단합니다. 만든 게 대단합니다. 그것을 여성이 거의 다 한 것 같아요. 야, 살짝 아픈 것도 있어. 이거. 완전 물망치나고 신배원군기는 안 하겠습니다. 신한서 그래 뭐 북쪽이 신배원군기가 걸려서 외세를 무서워. 그다음 장점이 뭐냐? 미래에 대해서 상당히 낙관적이야. 근데 한 가지 제외하고니 사업하시는 분들 내가 50년 동안 물어보면 그냥 돈 버는 게 하나도 없어. 그냥 맨날 어렵다고 그래. 근데 나라가 이렇게 발전한 거 보면 거짓말이야. 4대 거짓말인 것 같아. 미래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얘기했죠. 1년이면 자동차, 5년이면 집을 장만하는 민족. 복보다 훨씬 강한 재능 문화가 있어요. 엊그저께 내가 걸렸어요. 사실 한 5년 전 얘기인데
차를 중앙선에서 딱 심리에서 돌리는데 걸려서. 근데 전경이 잡길래 이제 뭔 생각했냐면, 아, 좀 싼 놈으로 협상해야지. 근데 청혼을 내렸더니, 아, 머리를 뻗더니, 뭔 살을 보더니, 저를 보고, 알만한 사람이 엄청난 미방을 하셨네요. 벌점 30점에 7만 5천 원 됐습니다. 천년을 낸 친구예요. 지금은 잘 지켜보냐면, 법도 중요하지만, 체면 문화 때문에. 나는 체면이 쪽팔려. 체면 문화 좋은 겁니다. 좋은 거예요. 그 다음, 남을 침략을 안 했어요. 얘기가 길어지는데, 리마가 갔어. 리마. 리마 가가지고, 저녁에 이제, 대사가 광주도마에, 참사가 장흥이고, 영사가 장성이고, 와마, 전라민국이. 근데 우리의 1% 지원이 선진국의 50%하고 똑같다. 그나 그 말, 아, 전라도 남자들은 세 가지 문제가 있거든. 첫째, 뻥이 세. 두 번째는 하는 대로 안 해. 세 번째는 하지 말고 골라세. 전라도 남자, 예. 네. 그 다음날 그 대사님한테 회개를 했어요. 리마 산 올라가 내현진이 발표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코이카에서 복은 지수를 지어줬는데, 그 짓기 전에 1년에 3천 명 받아 거예요. 짓고 나서 몇 명 받는 줄 알아요? 1년에 9만 명을 받아요. 그것은 남을 침략을 안 해서 한국이 세계에 휘두르는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강점이야. 왜? 남을 건들지 않았어. 식민지 근성이 없어. 물론 미스터 영계 소문도 있고 미스터 을지 문덕도 있고 역사에는 있어. 다민족과 융화가 아주 잘해요. 물론 자기네끼리는 너무 많이 싸워. 지금 소문전이 너무 커. 좀 그만했으면 썼어. 나는 세계하고 경쟁해야 돼. 여러분 박수 한번 쳐요. 우리 그만합시다. 빠른 정의력 위기를 기회로 잡고 왜 한국 사람이야? 그 다음 우리 봅시다. 업적을 봐. 조선 철강을 봅시다. 세계에서 최고야. 배를 제자를 만들어. 영하 70도 LG, LNG선 우주의 중심 수천 옆에가 포항이 만든 광양 제철이 있어. 코크를 안 만들고 철을 만들어요. 아무리 경쟁력이 떨어져도 돈 벌고. 강사한 기술이에요. 현대 기아 앞방바에서 뒷방바 미국에 수출하는데 10년 보장해. 구라파차 5년, 미국차 5년, 일본차 5년, 아무튼 10년 보장. 그것도 더 중요한 거죠. 우리 차를 사서 네가 직장을 잃어버리면 그 차를 우리가 다시 살게. 사회의 불안정 심리를 통한 판매 전략. 이거를 기아 현대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버드 MBA에서 가르쳐. 한국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IT. 대단합니다, IT. 전 세계에서 최고잖아. 우리 아들 미국 가면 아버지 여기 인터넷이 넘어드려요. 그 다음 한강의 기적 이제 꺼도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20분밖에 시간 안 줘서 나 노래방 마이크하고 전도하는 것 같아 배웠는데 전부 작품은 오래 해야 되는데 마이크를 놓을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 썸머리로 대한민국의 최고의 일을 이제 3분 동안 얘기로 풀겠습니다. 개성에서 자기 평양 올라가는데 자동차가 소리가 많이 났어요. 푸른 소리가 도요타인데 봉고차인데 깨질라고 엔진이. 우리가 푸른 타고 나가니까 젊은 안내원이 뒤에서 용기가 났어. 존 선생, 제가 영어로 존 린턴이에요. 북쪽 가면 존 사람인데 존 선생 우리보다 좀 남조선이 앞섰다는데 얘기해보라고. 그래서 내가 얘기해보라고. 왜 얘기해보라고.
제가 광주 항쟁에서 통역을 했어요. 5월 25일 날. 그래가지고 2년 동안 경찰이 따라다니고 좀 힘든 일이 있어요. 지금은 변속했습니다. 경찰이 불쌍해 죽었어요, 요새는. 경찰 대학에 내 강의도 많이 갔어요. 제가 명예 경감이었나. 그 정도 진짜 떴어요. 그때하고 시대가 달라. 변속을 해야 돼. 이 386 이것들이 변속을 못했어. 시대가 달라. 근데 이 젊은 친구가 그때 물었을 때 나는 남조선을 칭찬하면 뭐 난리가 날 줄 알고 걱정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정말 알고 싶어. 알고 싶어. 내 전라도 그거 있잖아. 칼로 쑤셔 돈다. 그래서 내가 첫째 우리는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다. 내가 어렸을 때는 경상도 사람이 그저 그냥 일본 사람보다 좀 덜 나쁜 사람 이렇게 생각했다. 아, 왜 안 웃어? 얼마나 웃긴 얘기예요. 그 정도 전라도에서 경상도에 대해서 나쁜 얘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근데 자리 들어서 보니까 5천년 역사에 관을 앞세우지 아니하고 민을 앞세운 사람이 박정희였다. 너 경주영 알지? 안다는 거예요. 손때 천한 마리. 경주영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박태준도 있었고 거기에 김우중도 있었고 이병철도 있었고 허쉬구씨도 있었고 거기에 대단한 사람들이 한국을 경제를 끌어올렸다.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을 했다. 새마을운동을 하는데 몸뚜렁에 앉아서 농부들하고 막걸리 한잔하면서 우리 잘 살 수 있다. 이런 희망을 드렸다. 두 번째로 우리한테 소중했던 건 근로자들, 여성들이 16시간 젊은 여성들이 좌본을 만들어줬다. 그 여성들이 어떻게 희생당했냐. 구로공단에서 재벌부터 앞에서 16시간 동안 섬유업을 해서 왜 자본주의는 장사를 하면서 자본이 있어야 자본이 없으니까 섬유를 미국으로 수출해서 그걸로 돈 벌어서 자본을 만들고 파도 간호사가 또 있었다. 간호사 광우도 있었다. 또 중동의 근로자도 있었다. 우리가 대한민국이 그냥 된 게 아니고 희생 많은 경우에 여성의 희생 또 우리 군인들이 희생했다. 우리 군인들이 30만 명이 월남에 가서 5천 명 죽었다는데 합병제까지만 한 만 명 죽었습니다. 몸에 몇만 명이 파편을 갖고 왔습니다. 이거 그냥 된 게 아니라 이게 엄청나게 생명도 바쳤다. 오늘의 마지막 바로는 여러분 남조선 남자들은 좀 괜찮다. 우리는 우리의 어머니가 있었다. 근면 절약정신 교육 임성빈 어머니 청소가 남편 좀 문제 있는 남편 출세시키고 뒤에서 좀 공부 안 하면 아들하고 딸하고 공부시키고 이것이 우리의 전력이다. 전력이었고 이 어머니들이 이제는 우리의 할머니다. 이 어머니들은 다 할머니가 됐는데 전부 다 국가 유공자구만 생각한다. 여러분 세상은 많이 변하고 앞으로 가고 있는데 이 여성단체 제가 남기고 가고 싶은 말은 우리 어머니들 잊지 맙시다. 우리 할머니들 정말 대한민국 여성은 최고입니다. 감사합니다.